그다음에 청소년 사업부 와서 부부장을 거쳐서 88년도에 청소년 사업부장이 되는데 예. 바로 그때 최영애, 지금 북한의 2인자인 최영애와 같이 정말 짬짬이가 돼서 어허. 정말 친했던 그래서 장성택 라인 중에서 가장 생각이 난다 하는 사람이면 최영애를 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영애는 결국 장성택 라인 중에 라인이네요. 그렇죠. 장성택 라인 중에 라인인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다가 예. 장성택이가 몇 번 고초를 겪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김정일이 사람을 다루는 수법이 예.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너무 권한이 세졌다 그러면 한번 툭 쳐서 예. 탄광 노동자나 광산 노동자로 보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잔가지들을 다 쳐버려요. 어허. 왜냐하면 고구마 줄기를 들쳐내면 그 밑에 달린 사람들이 달린 그렇죠.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럼 다 쳐내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와서 반성하게 하고 예. 2, 3년 있다가 다시 심어놓으면 또 붙어요. 어허. 그걸 왜 붙는 줄 아십니까? 권력이 항상 불나방처럼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예. 김정일이는 이른바 아방궁에 숨어 있잖아요. 예. 나와 다니질 않고 예. 김정일이가 나와 다니는 걸 보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예. 자기 측근들만 항상 대동하고 다녔고 예. 장성택이는 자유롭게 나와 다니니까 북한 일반 간부들이 보건대는 저거는 나와 다니는 김정일 장군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줄을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한 5년, 6년 지나면 또 감자가 토록토록 붙어요. 그렇지. 권력 실세니까 그 사람한테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최영애가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가 예. 결국은 1998년도에 97년, 98년도에 사로청 사회주의 청년동맹 약자입니다. 사회주의 네. 청년동맹 황색 사건이라는 것이 터지면서 예. 8명이 무려 당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총살을 당하는데 그때 네. 그 사람들을 총살한 거는 한국 안기부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죄목을 썼는데 네. 그거는 실제로 안기부하고 연결됐는지는 아마 통일이 된다면 나올 일일 것 같고 예. 어쨌든 죄목은 그렇게 씌웠는데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최영애는 살았어요. 네. 거기서 살아서 자강도 낭림군의 벌목 노동자로 6년, 7년을 가 있습니다. 아, 역시 빨치산 후예니까. 빨치산 후예고, 예. 그리고 뭔가 좀 김정일이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완전히 숙청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봤고. 허용은 안 하고, 예. 두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보내가지고, 그때 네. 벌목을 했어요. 도끼를 들고, 예. 겨울에 그 40도, 영하 40도 내려가는 양강도, 자강도에서 나무를 뱉다고요. 그러면서 벌목공하고 똑같이. 그렇죠. 예. 당뇨가 심해졌는데 예. 이 사람을 다시 살린 게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장성택입니다. 장성택이가 김경희 비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최영애 살릴 때 되지 않았느냐. 오빠한테 좀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김경희 비서가 오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오빠가 그럼 데려오라 그래서 올라온 것이 당중앙위원회 총무부 부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심부름하는 행정실 부부장 네. 같은 거를 하다가 결국은 신임을 받아서 황해북도당 책임비서를 갔다가 예. 결국은 김정일이 쓰러지면서 예. 당 근로단체 비서로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예. 아니 장성택이가 그렇게 신임했던 최룡회인데 예.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김정은이 정권에서? 제가 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장성택의 측근 중에 제가 몇 명을 살아있는 사람 뽑으면 예. 김양건 대남비서 예. 지금 지재령 주중대사 예. 그리고 강석주 당 국제비서관 정치국위원 예. 그리고 정말 최영애 상무위원인데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빨리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배를 빨리 갈아탄 사람. 어허. 이거나 예. 아니면 그 냄새를 맡고 장성택이 비리를 앞다투어서 당 조직 지도부나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해서 먼저 고자질했거나 그렇죠. 먼저 말을 갈아탔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한 가지입니다. 예.